야, 진짜 이거 얼마짜리 차야? 4,200만 원? 이야, 야래 야래 완전 이거. 아, 뭐 진짜 새 차 맞구나 이거. 너 정신이니? 아니 제정신이면 이런 차를 사니야? 당연하지. 도깨비다. 진짜 도깨비다 너. 여러분 얘 어떡하면 좋아요? 동생이 여러분 사고 쳤어요. 이야. 사고는 무슨 사고? 뭐 이거 아주 탱크구나 탱크. 마음에 들어? 내가 마음에 들어 뭐하니야? 네. 내가 탈 것도 아닌데. 타볼래요? 아, 됐어. 난 무서워. 어머나 너무 감전이야 이거 사고 뭉치. 이야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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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이야 이거야 탱크네 탱크. 내가 브레이크. 어 브레이크 여기도 아예 스티커. 아 누르. 어. 아 누르다 하지 말라. 이야 너 이거 내 묶고 내려면서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지 않던? 아니 맨 처음에 그 탁송했을 때 집에까지 끌고 올라가서 제가 힘들더라고. 아 집에까지 안 갖다 줬어? 어 집에 밑에까지. 우리 아빠 스프링 바람. 이거 핸드폰 설치대요? 아니요 지문. 요거? 네. 이야 내가 일단 내리자. 우리 아빠는 이거 좀 뜯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. 아니 차도 있잖아요. 이거 무슨 작은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. 이거 탱크만한 걸 뽑아갖고 왔어요 지금. 네가 말하라. 난 몰라 이게 뭔지. 아. 어. 2024 도넥 특산 하이브리드. 최상 그 인스프레션인데. 어. 그게 지금 뭔 뜻인지는 알고 지금 너 영어 단어를 지금 줄줄줄 말하고 있니? 뭔데 그게? 인스프레션이라는 게 그 용 그런 거 용. 야. 정말 겉멋은 잔뚝 들어가지고 야 어 차 천장 다 뚫어놓고 비 떨어제. 알어? 너 이거 차 이제. 야, 근데 엄마가 왜 아직도 안 했어? 너 북한에서 비 올 때 천장 비 세고 그랬지, 집에. 어? 아이고.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, 이제. 아이고. 아, 야, 정혁아. 어? 너 이제 운전하잖아? 그럼 여기서 이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. 하도 날씨가 뜨거워서 이제 이거 문짝이 다 휜다고. 야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끼키 맞니? 이야. 아니, 그래서, 정혁아, 응? 새 차를 산, 그, 소감이 어때? 소감? 날아갈 것 같니? 아니면 막, 부담감이 막, 어깨를 촥 내리누르니? 아니, 부담감은 없어. 부담감 없어? 응. 넌, 그니까, 도깨비라는 거야. 응. 쏜는 부담은 열어봐야 되겠는데? 어, 그럼. 여기를? 어. 어, 다 알아. 너 이제 비센다, 이제, 여기. 야 미치겠다. 어머나 야 이거 통짜로 썬루프겠구나 너. 한 번 더. 어야. 아 됐어 안 열래. 아 열어봐. 도와 야. 아 열어봐. 어머. 도까지 다야? 어 다야? 어 이거 다. 뭐 이따게 다구까지 열려야지. 안 돼. 야 이거 너 이제 비 세면 어떡할라기니 이거. 안에서 우산 저 비용식 웃어. 야, 너 이제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바닷가 가서 또 무전 취식하는 거 아니야? 야, 도깨비. 진짜 저런 도깨비. 아유, 이 비싼 차를. 왜 새야 놀아마? 아니 저 보자. 야, 너 이 모습을 김정은이가 보면 이거 배때기가 아파서 이거 오늘 저녁에 이거 가는 거 아니야? 전 보내줘요. 속으로 긁을 거 아니야? 대새끼가 너고 어? 저기 갔으면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보겠다는 거야? 한번 쭉 앞으로 뺐다 그럼 뒤로 빼봐. 언제 갈래? 뭐라고? 사이드 풀면 되지. 에휴. 풀어놨어? 너 자동차 볼 줄 아는 거 맞지? 응. 아, 야, 또 외기니, 또 이거. 곧 후방이고. 후방인데? 응, 맞아. 가봐, 엑셀 밟아봐. 가자. 가잖아, 저 바보야, 이거. 대거니? 야, 이거 큰일 났어. 자동차 볼 줄도 모르는 거. 심히 걱정스럽다, 저거. 아 거기다 또 살짝 붙여보겠다는 거야?
주제살이? 야야야! 그대로 들어와. 야야야 아빠 저거 풀어라. 너 오른쪽으로. 옳지. 그렇게 하고 들어와. 그대로. 그대로 들어와. 들어와. 풀이야. 빽빽거려도 들어와. 괜찮아. 너 풀이라고 들어오라고. 됐어 됐어. 조금 와도 돼. 근데 너 풀이니까 지금 무서워서 빽빽 소리 나니까. 10cm 들어오면 된다. 됐어. 됐어 됐어. 리정혁 동무. 이거 봐봐 손가락 선정 나는 거. 왜요? 바로 세운다니 이렇게 지어놨어. 지금 거기다 지금 붙였어 그래. 난 30cm. 아까보다 한참 붙였어. 왜요? 손 예진 동무. 야, 야, 그건 맞다. 아 불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는 거나 여기. 찍찍찍 눈 눈깔이 찢어져가지고선. 뭐요? 여기 불이. 뭘 어떻게? 이제부터 야 스피커에 끝내준다야. 아니 야. 노래 이제 들려요? 이거 해볼래? 해보라. 너 노래 들어보라. 그 책을 뭐야?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직 나팔통이라도 따라 모아. 야 이거 빨리 나와. 나팔통. 야 정혁아. 나팔통이 따라 모던데. 아 진짜. 야 됐어. 문 닫으라. 야 어찌됐건 정혁 동무 yes. 축하합니다. Thank you. 빠른 시일 안에 초보 딱지 떼길 바랍니다.